그렇습니다. K-POP, K-FOOD, K-BEAUTY, K-CULTURE. K만 붙으면 전 세계적으로 다 통하는 요즘 이분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이미 17년 전 K-WILL이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캐스트라다무스, 대단하죠? K글자 붙은 것 중에 최고. 무려 6년 만에 싱글이 아니고 앨범을 들고 나타난 믿고 듣는 아티스트, 내 사랑 K-WILL씨 나오셨습니다. 우리 형 K-WILL씨. 안녕하세요, K-WILL입니다. 이거 얼마만입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세상에 대면하네요. 대면. 네. 참 제가 그 주변에 이제 몇 명 안 되는 친분이 있는 분들 중에서 보기만 해도 이렇게 떨림이 없고 늘 편안한, 오랜만에 봐도 이 친구처럼 네. 늘 반가운.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만나는 분들이 이렇게 다들 방심하시고 네, 뭐 저도 뭐 반갑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황제파워 저 많이 들었는데 네. 처음 그 문자 보내시죠. 저한테 문자 주셨잖아요. 네, 네, 네. 제가 너무 잘 듣고 DJ 자리에 앉았을 때 여기 네. 앉으셨을 때부터 네. 중간중간 듣고 막 그랬었는데 네, 네.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빵댕이들. 오! 바로 이겁니다. 요 정도가 준비된 네. 게스트가 아닌가. 역시 이게 근데 여러분 그냥 나오는 내공은 아닙니다. 우리 케인 씨도 라디오 DJ를 좀 하시고 심지어 우리 황제파워에 들어오셨을 때 지금 밖에 우리 제작진들을 보고 아는 사람 천지라고 지금 하셨어요. 아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저 예전에 다 제가 SBS에 녹을 먹을 때 네네. 벌써 10년 됐는데 네. 그때 다 저랑 길게 짧게 일했던 분들이고 네네. 네, 그래서 들어왔는데 다 모여있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네. 당신들 뭐야 했겠네요. 뭐야 왜 이래? 이러고 아 반가워서 왔나 보다 싶었는데 아니고 다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네, 다 여기서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모였을까? 세상에. 이 라디오의 이 제작진들이 이제 특히 방송국 스태프들이 가장 탐내는 직업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방송국 스태프들은 그냥 밥그릇이라면은 라디오 스태프들은 철밥그릇이라고. 그렇죠. 누가 여기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고인물의 고인물승 네. 정도 되는 거죠. 이거는 뭐라 뭐 어떤 물도 증발해 가지고 없을 걸요. 아니 10년 전에 내 팀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네. 그대로. 아 진짜 깜짝이야. 다 거쳐갔습니까? 아 그럼요. 이야 대단하네요. 아 여기 PD님이 지금 되게 네 임팔라 PD입니다. 지금은 되게 굉장히 온화한 미소를 있잖아요. 네네. 아, 그때 되게 예민했거든요. 저. 아 진짜요?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 임팔라예요 별명이. 그래요? 초식동물. 초식동물이라고요? 네 그냥 가장 마냥 말랑말랑하고 젤리 같고. 네, 그때 흑표범 느낌? 흑표범. 네. 아 임팔라가 원래 육식동물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저 임팔라의 안에 저 흑표범이 들어올 거야. 저 대단한 친구네. 그리고 지금 작가분 두 분은 네. 너무 안 변해서 네네네. 깜짝 놀랐네 진짜. 메인 작가님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총 3명이 있거든요. 네. 막내 작가분은 처음 봤죠. 네, 네. 그렇고 네. 그 메인 작가님도 지금 너무 그대로시고. 네. 메인 작가님은 갑오개혁 때부터 살아계셨던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왜냐면 당시에 뭐 얼마나 되게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네네. 그 메인 작가 분에 자제님이 그때 한창 야구를 하고 계실 때. 오 맞아요. 그때 뭐가 나 어떤 기사가 났냐면 제가 DJ 시절에 네. 식약청에서 네. MSG가 인체 무해하다는 기사가 제가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기사가 난 거예요. 밖에서 작가분들이 난리가 나서 이야 하고 난리가 드디어. 났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하면서 기사를 띄워주셨어요. 그래서 네. 아 여러분 MSG가 인체 무해하다는 판정이 나왔답니다. 아 드디어. 아 그러면 이제는 MSG를 음식에 사용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래, 했더니 밖에서 아니래요. 네 왜요? 진작 먹이고 있었는데 죄책감에서 벗어났다. 그 결까지 지금의 메인 작가님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 그런 행복에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아, 맞네 그러면. 네, 그리고 둘째 작가님은 당시에 영혼이 없기로 굉장히 유명한. 그래요? 표정과 영혼이 아예. 근 작가님 때문에 제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절 보고 웃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10년이라는 네.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 그럼요.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뭐 외모는 외향적인 거는 굉장히 부드러워졌지만 속은 더 단단해지신 분들입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마음이 말랑말랑하셨다는 걸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다들 뭔가 스스로 간당간당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길게 버티고 있구나. 제가 다 뿌듯하네요. 아니 지금 뭐 오시자마자 뭐 SBS와 떼어놓을 수 없는 인연이기는 하죠. 케이윤 씨가 또 워낙 잘하셨고 그 당시에. 감사합니다. 6580님께서 네. 근데 케이윤님이 형이라니라고 지금. 제 형이죠. 이거 뭐 의뢰 알죠? 의뢰 막 사람들이 의뢰 저 놀리려고 혹시 케이윤 씨 기분 좋으라고. 아니요. 의뢰하는 말이에요. 나 기분 좋은 게 낫지 않아요? 너, 네. 너 기분 나쁜 거보다. 아 그렇죠. 그죠. 근데 여러분 케이윤 씨는 오늘 한번 보고 가시지만 저는 계속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 그거 명심해 주세요. 아 근데 그
뭔가 이렇게 같이 사실 재성 씨랑 저랑 네. 화면에 같이 나온 경우가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림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랑 뭔가 방송을 하거나 네. 뭐 유튜브를 하거나 했었을 때 네. 저런 글들이 꽤 올라오거든요. 제가 데뷔가 좀 또래들보다 늦어서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가수분들 제 또래들보다 늦어서 생각보다 어리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또 뭐 히트곡 개수로 따지면은 어 그 뭐 데뷔는 진짜 언제 데뷔하는 상관없다. 어떻게 데뷔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야, 그거 제 후배들한테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어 그렇습니까? 그렇죠.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그 위에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지 않겠니? 아 근데 그런 말하면 약간 꼰대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게 뭐냐면 그 네. 저도 오래 걸렸지만 네. 그 밑에 저희 회사 후속으로 그 아이돌 준비를 하고 있던 친구들이 몇 명은 떨어지게 되잖아요. 아, 네. 맞아요. 어떻게 데뷔를 하게도 되고. 이 사업가들도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네.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나처럼 이 고통을 내가 좋아하는 애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먼저 데뷔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아, 맞아요. 아니 그리고 거죠? 그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보라로 네. 보시는 분들이 지금 헬스케졌다고 말랐다고 몇 킬로 빼냐고. 어 기사에 났는데. 네. 아, 11킬로. 11킬로? 네. 11kg나 뺐어요? 고민했는데 왜 11kg 뺐습니까? 어 왜는 아니고 네 왜 때문에? 예, 제가 올 초부터 네 깜짝이야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네 10단이 두 자리가 넘어가면 복권이 드디어 나오게 되죠. 11kg 감량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젠간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네. 근데 그 올 초부터 제가 사실 오랜만에 방송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그 좀 많이들 보시는 채널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네네. 그 사이에 뮤지컬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뮤지컬은 이렇게 좀 풍채가 있는 역할이라서 네. 일부러 막 배도 넣고 막 몸을 좀 두텁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네. 전혀 영향이 없다가 방송에 나가는 걸 한 세네 개 제 눈으로 보다 보니까 아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 안 되겠는데. 더 이상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날 못 보겠다. 직업 윤리에 어긋난다. 어긋난다.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렇죠. 아 그리고 그 앨범 준비하면서 네.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이번 제 앨범의 타이틀곡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 아 죄송합니다. 저희 홍보가 네. 제가 하라고 하시면 하셔야 돼요. 그럼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 돈을 내셔야 제목을 얘기 못 한다는 얘기예요? 현찰을 저희한테 어느 정도 주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팀들도 다 공평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 얘기하시면 안 돼요. 취소하세요. 취소. 뭘요?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 아니 안 돼 안 돼. 그래요? 취소라고 얘기하세요. 아 취소? 네 됐습니다. 네 그래. 아 근데 그때 이게 슬픈 노래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곡이 지금 발매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네. 지금 분위기가 아주 뜨겁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더운 여름에 정말 눈치 없이 발라드를 냈어요. 이 더워 죽겠는데 발라드를 냈단 말이죠. 하지만 이 무슨 일입니까? 너튜브 임금동 1위. 이거 자랑하려고 오셨구나. 근데 지금 레드오션이잖아요. 너튜브 네. 시장이. 아, 그 그쵸? 와중에 1위 한 거면은 이게 한 10년 전 1위랑 작년 1위랑 또 다른 겁니다. 현재 그쵸. 뮤비 조회수 300만 넘겨버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보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네. 봤어요. 계속 요거 확인하는 재미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죠. 네, 계속 들어가는 거 보면서 주식처럼. 네. 가파르다가 약간 둔화됐는데 여기 네. 보면서. 네. 줄진 않으니까. 근데 기가 막히네. 네. 진짜 임금동 1위는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여기 노래를 안 틀었단 얘기인데 아직 네. 분위기가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저희, 여기. 왜냐면 이렇게 반가워하고 앨범을 자주 막 그렇죠, 난리를 그렇죠. 노래를 안 틀었어 아직? 왜냐면 노래를 틀면 어디 보니? 어디 봐. 형님. 노래를 틀었다는 거는 KUC가 안 나온다는 뜻이고 노래를 안 틀었다는 뜻은 KUC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김새는 작업을 절대 하지 않아요. 이상한데? 한 방에 몰아칩니다. 일단 뭐 네. 형식적이지만 앨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앨범 그 7번째 미니 앨범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앨범 토탈 타이틀은 All The Way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네. 총 6곡이 들어있고요. 네. 많은 정말 훌륭한 다른 프로듀서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네네네. 1번 트랙 부터 저랑 오래 했던 황찬희 작곡가 그의 사단이 함께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곡 뮤지 씨랑 같이 했고 전혀 모르고 있구나. 아예 몰라요. 왜냐면 저는 날것의 리액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일부러. 네 아니 예전에 들었어요. KB 씨가 여기 오신다는 거를. 네네네. 하지만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같이 좋아하고 같이 기뻐하는 이 동생의 모습을 형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옛날처럼 그런 주작하는 방송 이제 안 됩니다. 좋았어.
그렇다면 들리십니까? 앞으로 얼마나 나가는지 저희가 모니터로 꼭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장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장담해야지. 심지어 서울의 봄팀이 주연분들이 와가지고 네. 홍보를 다 하지 못한 채 황정민, 정우성, 김성균 씨도 와서 홍보를 다 하지 못한 채 그분들이 여기 나오셨었어요? 나왔어요. 이야.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게스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지? 지금 또 준비가 돼 있어요. 어, 그래요?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과연 저 방송은 대체 뭘까? 어, 그러니까 전 사실 의리 때문에 나왔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예전에 나온다고 그, 약속을 해주셨죠. 아, 그러니까 재성 씨가 네. 저한테 그 사이코러스 할 때 아, 맞아요. 엄청 부탁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제가 결국 못 해갖고 네. 마음의 빚이 되게 남아 있었어요. 그때 출연료를 2만 원 더 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안 맞다고 형님 제발 저희 가난하다고 그래서 못 나왔나요? 3만 원인가? 아, 3만 원을 네. 더 요구하셨어요? 하, 그거는 이제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3번 트랙 얘기하다 말았고요. 3번 네. 트랙은 아, 식탁이라는 곡인데 다비라는 분과 네. 아, 헤이즈랑 같이 다비면 다비모 아니요 아니요 그 헤이즈 아, 씨의 네. 비도 오고 그래서 뭐 이런 3, 그 유명한 곡들을 2, 이런 1 어, 어 뭐야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아, 끝났어요? 홍보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니 세 번째 곡밖에 얘기를 못했는데 네. 아, 굉장히 게스트를 압박하는 프로그램이네요. 아, 전기세 때문에 죄송합니다. 전기세? 네. 아니 형이 얘기를 하면은 전기세가 네. 많이 나와요. 그쪽 마이크가. 아니 전기세 때문에 지금 메인 스튜디오에서 골방으로 제 지금 거는, 사람 모셔놓고 지금. 네, 제 거 110볼트 쓰는데 형님께 지금 330볼트예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일본인가요? 네. 아 일단 타이틀곡을 저희가 네. 요거 설명을 좀 집중적으로 들어야 돼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노래잖아요. 그렇죠. 요거가 잘 돼야지 나머지 노래들도 쭉쭉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앨범 전체가 좋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제일 기분이 좋고. 네. 그다음에 타이틀곡 물론 지금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화제인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 그걸 연결해서 뮤비 안 보신 분들도 봐 주시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어, 노래도 이어서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들으실 거고 어, 저희도 틀어드릴 텐데 타이틀곡 네. 노래 제목이요?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 네, 긴 제목이죠. 어, 네, 그러네요. 내게 어울릴 어떤 곡이에요? 일단 그 윤상 씨와 윤상 선배님과 제가 오. 곡을 같이 썼고요. 네. 그다음에 가사를 김이나 씨가 오! 붙여주셨는데 A급들이 다 모였네요. 네. 이게 안 될 수가 없는데 그럼 이 조합이면? 어, 저한테 이거 안 되면 누구 탓입니까? 잠깐만 김이나 씨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이 꼽히는 살아있는 레전드. 윤상님도 살아있는 레전드.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가 남았는데 황제포 노래 안 틀어? 네. 회사에서 좀 더 빨리 움직여. 좋습니다. 아, 움직여야 아니요 저희는 있죠. 맛있는 네. 음식 나중에 먹어서 네. 아직 틀지 않겠습니다. 빨리 먹어야 돼요. 아니요 아직 틀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12년 만에 서인국 안재현 씨가 출연한 뮤직비디오. 네. 저는 이거 너튜브를 봤습니다. 어. 서인국 씨 채널에서 봤어요. 아 그걸 봤어요? 네 그걸 봤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러지 마 제발 그거 이야기하는 맞아요, 거를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 이제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를 그 사실 내용이. 못 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직도. 네 맞아요. 제 노래 중에 이러지 마 제발 그렇죠. 떠나지 마 제발 하는 그 이러지 마 제발 노래가 있는데 네. 이 곡의 그 뮤직비디오에 당시 서인국 씨, 안재현 씨 그다음에 시스타의 다솜양 이렇게 세 분이 uh-huh. 출연을 하시는데 뮤직비디오를 끝까지 보시면 정말 아, 안 보신 분들은 아 근데 이건 내 또 생에 스포니까. 하나의 재미 아. 정말 재미가 남아 있구나. 맞아요. 내가 모르는 하나의 재미가. 아 이거는 말하지 마세요. 결말은. 그러니까 그걸 보세요, 꼭 여러분. 보시고 네. 그걸 보시면 이번 그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 11년 만에 속편을 찍었거든요. 안 볼 수 없을 겁니다. 네, 일단 이러지마 제발은 꼭 보시라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내용이 아닙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있는 팩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뮤비고 네. 그 뮤직비디오 리액션 영상 때문에 해외에서 제일 제 노래 가운데는 음흠. 많이 알려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K-윌이 되겠네요 이제. 뭐 형 진짜 그렇죠. 외국에 나가가지고 막 이제 엄청 더 잘 되면 혹시나 형 네. 아, 진짜 겁먹들지 마요 형님. 형 진짜 그때도 황제 파워에서 예를 들어서 로봇걸 보냈는데 어 누구? 무슨 파워요? 자양강장제인가요? 뭐예요 그거? 형 진짜 이러기 없게요. 약속 하시죠. 당황스러운 진행을. 예. 절대 형님 예. 어, 그렇게 변하면 안 됩니다 형님. K라는 어, 앞글자를 달고 있는 네. 어, 너무 많잖아요. 맞죠. K-밥도 있고 K푸드 제발 K 그만인데 네. 어, 근데 어쨌든 뭐 케이크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네
저희가 여기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케이윤 씨가 절대 겁먹들지 않게 월드스타가 돼도 절대 겁먹들지 않게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말을 시켜놓고 자기 할 말을 하네. 왜냐하면 다음 순서를 넘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너무 길어졌어요. 천유진님께서 지금 계속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돌림판 있는 거 보니까 혹시 라이브 가나요? 라고 뭐 짧게 짧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말이 지금 길어질수록 노래 부르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지금 넘기는 겁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천유진님. 자, 정직하게 우리 케이윤 씨가 돌려돌려 돌림판에 돌려서 나온 숫자만큼 그 숫자만큼 라이브를 하실 거예요. 야, 이거 1, 2, 3, 1, 이거 초잖아, 초. 네, 10초까지. 1, 2, 3초 왜 이렇게 많이? 아, 성향입니다. 지금 돌리신 거죠? 네, 돌렸어요. 내게 끝, 그만. 1초. 1, 2, 그러니까 여기가 이 형님 나랑 비슷한데? 저도 계속 1초 뽑아가지고 아, 참나. 아, 근데 지금 도전을 외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이거 제작진 이거는 좀 약간 그렇다. 친분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기회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아니, 도전을 안 외친 게 사실이잖아요. 아, 이거 제작진이 진짜 이거 너그러이. 와. 자, 도전. 이건, 오케이, 도전 갑니다. 몇 초 원하십니까? 그래도 10초. 오케이, 10초. 컴온, 나와라. 자, 1초 또. 자, 음악 끄세요. 내게 끝. 에코 바로 빼버리네요. 네. 아, 이게 근데. 지금 잠깐 들었는데 좀 나도 더 듣고 싶긴 한데 잠깐만. 야, 너 진짜 안 들었구나. 아니, 그래야지 형 여기서 내가 좋아한다니까요. 아니 근데 자, 아쉬운 마음은 네. 음원으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제작진이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밖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감독 임팔라 감독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아니 어떻게 계속 1초만 뽑지? 그냥 나와라. 재미삼아 한번 더 돌려봐요 형이. 나와라 도전 고정. 나와라 나와라. 아, 3초. 내게 안돼 지금은 아니에요. 형님. 아니에요? 네, 지금은 하면 안 됩니다. 네. 아, 음원으로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아무튼, 다 좋다. 그 이러지마 제발 때보다 뮤직비디오의 반응은 지금 훨씬 뜨겁고요. 임금동 1위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좀 재밌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갑론을박이 막 난무하면서. 아, 네. 내용 때문에. 네. 재밌게들 보고 봐주고 계십니다. 전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아, 근데 너무 좀 기대가 되고 노래를 저희가 음원으로 들을게요. 아, 라이브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면은. 아니 음원 주면 좋죠. 음원 얼마나 열심히 녹음했는데. 틀면서 살짝 마이크 올려달라고 해서 한번 가볼까요? 거기다가 그렇게? 행사 느낌으로. 누가 행사를 그렇게 해요? 박명수 씨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명수 형님한테 미안할 뻔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AR인 줄 알았는데 MR이었더라고요. 반대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행사를 뛰세요. 그럼 MR로 했다는 얘기, 라이브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라이브를 했는데 네. 실제로 부르는 부분이 얼마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자, 안나리님께서 이러다 노래 결국 안 나오는 거 아니냐고. 초조한 케이윌 혹시 초조하십니까? 조금? 네. 오랜만에 방문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케이윌 씨의 노래를 또 안 들어볼 수는 없죠. 네. 네, 5867님 읽어주시죠. 근데 앨범에 포토카드는 왜 넣었어요? 수요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궁금한 거는 다 여쭤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구매하시는 분이 결정할 수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냥 앨범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구매군요. 그냥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네, 이거는 강제로 저희가 네. 드리는 서비스, 강제 서비스입니다. 김민경님, 네. 포토카드 있는 가수, 영통 팬싸해본 가수, 어제 그제 봤어요. 화보 찍은 가수, 오늘 나왔습니다. 미남 가수, 케이윌이다, 황지성 소리 질러, 앙! 네, 뭐 우리 윌이 형 나오면 전 그냥 기분 좋죠. 영통 팬싸는 뭡니까? 그 팬분들 이렇게 직접 오셔서 사인 네. 받고 하시는 팬사인회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CD가 나왔을 때 앨범이 나올 때 그렇게 하는데 네네. 앨범이 6년 만에 나오는 거라 너무 오랜만에 해서 또 못 오신 분들은 또 핸드폰으로 그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CD에다가 사인을 해서 보내드리는. 아, 이거 약간 배려죠. 그렇죠. 아, 그럼 화면으로 이렇게 들으신 겁니까? 어떻던가요? 해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과학이 좀, 발전돼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재밌었어요. 그래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이어폰을 꼽고 통화를 하는데 네네. 그럼 둘이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음흠. 둘이 막 하다가 반가웠어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하고 이어폰을 빼면 네. 여기 스태프들이 자자자자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 이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약간 그 현타 올 수가 있죠. 살짝. 깨지는 느낌. 음. 아, 그래도 뭐 일단 뭔가 지금 얘기 스토리를 들어보는데 모든 톱니바퀴와 퍼즐이 네. 착착착착 잘 맞아 떨어져서 성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요쯤에 낸 게 여름에 웬 발라드냐 하시겠지만 이제 의리다 의리. 이거 틀어주네.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나오네요 이 노래네요.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 영통 팬세븐 가수 6년 만에 이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 지금 노래가 나가고 있지 않니? 네. 듣고 올게요. 아 제가 맞다 근황 토크 좀 말씀드릴게요. 자 K-1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 2부 꾹꾹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듣고 3부에서 다시 봐요. 나아졌을 거란 기대라고. 황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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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팬들이 말장한 황제파 쉬지 않는 드리블 근데 황제파 진행시켜 황제파 SBS 파워 FM 황제파 날 삐딱하게 그 말대 틀어주면 그딱 박히는 펑디 목소리에 입장권 스부스에 귀를 딱 붙이면 파워 FM 황제 파워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신받다 I'll let you reel me in again when I started to add up that 여보세요 황디, 케이리 안녕하시고 황제파워 들은 지 갓 한 달 된 따끈따끈한 색상빵댕이 부산 성혜연입니다. 황디, 저는 21살 때부터 9년 동안 한 남자를 만났어요. 심지어 대학교 CC로 저희 대학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과 대표 커플이었죠? 그 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남자 쪽 부모님의 반대와 점점 저에게 마음이 떠난 걸 티내던 그놈. 그렇게 9년의 연애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저와 헤어진 지 한 달도 안 돼서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더니 6개월이 된 지금 결혼을 한다네요. 아! 내 20대 청수 돌려줘! 친구들과 열심히 욕하고 열심히 분노하고 열심히 저주를 퍼부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대신 황지랑 KBC가 마지막으로 저 대신 속 시원하게 환해주세요. 제 마음을 담은 노래 이성경 이찬혁의 잘 먹고 잘 살아 신청합니다. 1월 10일 잘 살아 너도 Message deleted. 자 오늘은 성혜연님의 신청곡 이성경 이찬혁 잘 먹고 잘 살아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3부는 우리 지금 케이윤 씨랑 함께 네. 해봤는데 이렇게 네. 무거운 사연이 도착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게스트 모셔놓고 무거운 사연을 던져주셨네요. 아 근데 노래가 네. 노래랑 사연은 또 연결이 됐어요. 본인도 그러셨잖아요. 뭘요? 내게 필요한 이별은 내게, 저주밖에 없었어였나요? 내게 사탄밖에 없었나 뭐였죠?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 네. 잠깐만. 뭔가 이렇게 험한 말 나올 뻔했어요. 네. 또 이거 저희가 너무 친하니까 네. 하지만 긴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스튜디오가 뭔가 되게 방송국 같지 않고 지금 네. 아주 어떤 그런 험불한 느낌이 요 뭔가 이렇게 툭 하고 나올 뻔했다. 가정집 같죠? 네? 미국 가정집 같죠? 약간. 뭐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네. 아니 근데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이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근데 이런 경우 진짜 꽤 있는 것 같아요. 종종 찾아볼 수 있어요. 네. 아니 이게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와 신기하네. 놀라운 일이죠. 누가 이렇게 얘기를 얼핏 들었을 때 진짜? 이런 반응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아주 6개월 만에 이 결혼을 한다는 이 자체가 네. 과연 퓨어하게 9년 동안 우리 혜연님에게 집중을 했나 여기에 대한 냄새부터 시작해서 악취가 좀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혹시 아는 저주 같은 거 있습니까? 주술적인 저주 같은 거 좀 드리고 싶은데 남자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데 야발라바 히야 같은 거 야발라바 너무 좋은데 덩크슛 주문인데 개망초 꽃 네 개망초 같은 거 좀 드리고 싶네요. 그거 뭐냐고 우리 박성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네, 좀 읽어주시죠. 9년 참 아깝지만 더 오래오래 행복을 함께할 사람을 만날 거예요 라고 축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오히려 이 9년 동안 필터를 잘 걸러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런 사람은 성향이 바뀌지 않는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사람 고쳐 쓴 거 아니다? 네. K1 형님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너 그럼 아직도 그때 그대로 온 거야?
그냥 가면 쓰고 사는 거야 그냥? 늘 안경. 대박이다. 그렇죠. 악마의 그때 그대로라면 가면은, 정말 원래는 천사인데 네. 방송 때문에 악마의 가면을 쓰고 그렇구나. 제가 그렇구나. 난 고쳐졌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실수였네. 진짜 이게 일부러 알면서도 막 못된 짓을 해야 되고 저런 네, 저런 천사 원래 천사인데 아시죠? 뭐라고요? 원래 천사인데 아, 그 세계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네. 아, 무섭네요. 역시 네. 아, 이게 뭐 경험자 자격증 있는 분이라서. 자, 0202님께서 아, 친구들 단체로 불러서 식장 가서 1,000원 내고 밥 먹고 오자. 아, 결혼식에 가서. 아, 네. 저 이런 복수 참 좋아합니다. 아하. 김지영님. 네. 와. 애기다, 애기. 쓸 애기. 쓰레기. 쓰레기. 아, 진짜 이게 조금 아마 혜은님께서는 많이 가슴이 아플 테지만. 네. 네, 또 새로운 사랑이 또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결국은 내 짝이 아니었다. 네. 이렇게 그냥 가볍게 툭 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금 했는데. 아, 그래도 더 좀 진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요. 아. 어울릴 이별 노래가 네.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홍보에 박차를 가해봅니다. 아까 사실 사연 나가는 동안에도 홍보에 박차를 가했어요. 저에게. 네, 이번에 드렸잖아요. 잘 돼야 합니다. 김윤 네. 씨가 이 CD를 저한테 선물로 주셨고요. 네. 원치 않는 포카까지, 포토카드까지 제가 모조리 다 확인을 했는데 멋진 뉴욕에 가서 또 찍었더라고요. 아, 꼭 예. 한번 확인하시기를. 돈을 활활 태웠어요. 네. 광고 듣고 와서 3부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광고 에스 까꿍.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 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은송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디제이가 어떻게 던져도 청취자가 찰떡같이 받는 시스템. 당신 원하의 티키타카 릴레이 퀴즈. 오늘은 케이윌 형님과 함께하는 릴레이 퀴즈 스페셜. 야, 이게 프로구나. 아, 스페셜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 화음을. 그럼요. 다시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릴레이 퀴즈 스페셜. 와, 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황제 파워인의 사중창단 엉망진창 무슨 자기들 합창단이라 그래가지고 화음을 뒤죽박죽 곤죽으로 넣어놔가지고 이게 화음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릴레이 퀴즈 제가 우리 케이윌 형님과 함께 전화를 걸 겁니다. 여러분께 번갈아 가면서 걸 거예요. 전화 받은 팡댕이들은 제가 던지는 말을 그리고 케이윌 형님이 던지는 말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성공하면 큰 상품 드리고 실패하면 기본 상품을 드릴 텐데. 네, 큰 상품. 네. 그냥 실패해도 사실 기본 상품 드리니까 뭐 전화 네네. 받으면 무조건 선물이에요. 아, 좋네요. 근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까 그 기존에 나왔던 예시 문제들을 봤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틀렸는지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티아라 너 때문에 뭐라고 틀렸죠? 젠장. 그렇습니다. 너 때문에 젠장. 원래 너 때문에 미쳤대. 젠장이라고 하고 전화가 끊겼고요. 옥상 달빛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메리트를 없는 게 없어라고.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보면서. 근데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모자라. 아, 될 수 있게. 이거 제일 핫한 노래인데 한 페이지가 모자라. 그냥 하의 키 작은 꼬마 아가씨. 최준 아닙니까? 이건 안녕, 뭐, 이건 진짜 아가씨. 제목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이게 네. 그럴싸하게 이어주세요. 우리 빵댕이들이. 그리고 장범준의 당신과는 함께하자라고. 천천입니다. 네. 쉽지가 그래서 않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우리 케이윌 씨도 실력이 그렇게 네. 뛰어나지 않더라고 제작진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아, 제가 노래는 잘 기억하는데 제목이랑 네. 매칭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바로 그 점입니다. 아, 바로 그 점이에요. 박진영의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우리 황제파워에서 이런 웃음으로는 아주 정답이고 아, 아주 잘 꺾었어요. 제목이 꺾일 뻔했습니다.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도로가 났네요. 네, 정답입니다. 재개발을 노렸죠.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네. 어머님이 누구니? 그리고 건물 사이 도로는 말씀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요? 왜? 아, 옛날에 저희 가족이 이런 일이 좀 있어가지고 건물 사이 도로가 났다고요? 네, 엄마가 팔지 말라 그랬는데 네, 산을 그 산을 팔아가지고 네. 최고인데. 세상에. 이거 가보죠. 뭐야? 아이들 거. 아이들 나는 아픈 건 딱 아 나는 아픈 건 하나 둘 셋 딱 소리 나게 맞으면 더 아파요. 딱 소리 나게 접고름까지 갔었으면 얼마나 그래. 자, 틀렸습니다.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예. 아니 근데 어려워요 사실. 응? 왜냐면 긴장을 하잖아요. 네. 우리는 맞아요. 원래 이 자리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긴장을 하니까. 우린 지금 상품도 걸려있지 않고.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준비한 카테고리 케이윌 노래 제목 릴레이. 바빠. 네. 끝났어 지금.
깜짝 뭐야? 아 이렇게 깜짝 놀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혼란을 주는 효과음이에요. 네. 자 이 코너 우리 K윌 형님한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예시에서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네. 제목을 저희가 반만 얘기하면 청취자분들이 나머지 제목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상관없는데 오 네. 윌 형님은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 아, 상처받을까봐. 서운할 수 있겠다. 근데 제 노래는 제목이 사실. 이번 타이틀곡만 좀 어렵고 네. 나머지는 좀 쉬운 제목들이 많아가지고 과연 우리 황제 파워의 연령대 아십니까? 시청 연령대? 아 청취 연령대? 청취자 영...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0090입니다 0090? 네 00세부터 90년생 형님 누님들까지 다 계세요 진심으로 아, 이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93? 네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네. 90세 큰 형님 누님까지 아, 다 들으십니다. 진짜요? 네, 전체 연령가입니다. 아, 자, 네. 전화 바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윌 씨가 문제 내주시면 돼요. 네? 자, 갑니다. 전화 주세요. 자, 갑니다. 전화 받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웃음을 추구하는 입장으로서. 아, 첫 통화는 제가 한번 개볍게 해볼게요. 개볍게? 네, 개볍게. 여보세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네? 황제파워입니다. 황제파워요? 네네네네. 아 네. 네 갑니다. 문제 갑니다. 릴레이 퀴즈 하고 있고요. 자 K윌의 눈물이 하나 둘 셋. 뭐라고? 와르르. 와 눈물이 와. 눈물이 와르르가 이상해. 틀렸습니다. 맥락이 안 맞잖아요 지금. 눈물이 아니 와르르 날 수도 있죠. 아 눈물이 예를 들어 박정현 선배 주룩주룩 있고요. 네. 아, 눈물이 안 났어 있고. 아, 지금 뭐 눈물이 지금, 와르르. 아. 지금 케이윌 씨의 눈물이 와르르 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문제 다 틀리면 뚝뚝이네요 뚝뚝. 이 시적 허용입니다. 아 와르르 났다. 근데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은 지금 끊었어요 전화. 아니, 뭔지 모르고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아니요. 황제 파운지는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황제 뭐요?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아 왜냐하면 이 문제는 K윌의 눈물이 하면은 네.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세요라고 했는데 이분은 알고는 계세요. 아 그런 거구나. 네, K윌의 눈물이 뚝뚝이었습니다. 아 일단 출발 너무 좋고요. 이게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겁니다. 아주 잘 가고 있고요. 자 다음 전화는 K윌 씨가. 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황제성의 황제파워고요. 저는 가수 K윌입니다. 아, 예. 네, 릴레이 퀴즈 하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자, 네. K윌의 왼쪽 하나, 둘, 셋! 왼쪽? 왼쪽? 왼쪽 허파라고 하신 것 같은데. 왼쪽 허파가 너무 아파 뭔가 누르는 것만 같아 어제 야식을 너무 많이 땡겨서 자 왼쪽 허파가 아니라 왼쪽 아니 생각보다 쉽지 않겠구나 이거 아하 이거 참 네, 제 데뷔곡이죠 왼쪽 가슴이라는 곡인데 네, 제가 K윌 씨를 처음 태어나서 봤을 때 네. 형님의 왼쪽 가슴이라는 노래 너무 좋아한다고 저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 왼쪽 뭐 왼쪽? 왼쪽이랑 오른쪽이라고 대답하셨으면 재밌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대답을 하세요. 어떻습니까 기분이? 뭐라도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이거 기분이 왼쪽, 어때요?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왼쪽 가슴이 좀 아프시죠? 좀 아프네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아! 오케이. 자 갑니다. 지금 K윌 씨가 충격을 받아서 네. 옆에 쓰러져 계시고요. 자 네. 갑니다. K윌의 1초에 하나 둘 셋. 불러주세요. 야, 귀인이십니다. 야, 태윤 씨가 흥이 나서 라이브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소리 질러. 네,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과 K윌인 김소라입니다. 아, 네. 소라님. 아, 소라님. 감사합니다. 네. K윌씨가, 네. 아, 얼굴에 그늘이 있었거든요. 아, 왜냐면, 앞에, 네. 아, 정말 사연 없으신 분들이 받으셔가지고, 이거 지금. 네. 최악의 상황이었죠. 아니. 근데, 아,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 근데 그 와중에 그럼 1초에 한 방울은 사실 앞에 두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것도 힘들겠다 그랬는데. 네.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맞춰주셨습니다. 네. 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눈물이 와르르 왼쪽
왼쪽. 네, 왼쪽 왼쪽 눈물이 와르르. 네. 아, 일단은 소라님. 네. 아, 혹시 평소에 케이윌 씨 노래 많이 들으세요? 아, 네, 좀 듣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사실 저는 매번 이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 윌 씨는 오늘 간헐적 초대석에 지금 귀하게 모셨으니까 케이윌 씨나 저에게 네네.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아, 네, 저 케이윌님을 옛날부터 좀 지켜봤던 사람인데. 네네. 네, 많이 사랑하고. 네. 네, 뭐 앞으로 응원한다고 말하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네네. 앨범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네, 지켜봤더니면은 지금은 지켜보시지 않으십니까? 아, 아닙니다.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지켜보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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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고마워요. 고마워요. 야, 취미가 케이윌이신. 네. 네. 아, 최고의 극찬 아닙니까? 취미가 케이윌. 이게 그냥. 어떤 표현이야, 이게? 아, 저, 네, 다음 문제 일단 전화 주세요. 전화 바로 연결하면서 많이 맞출 거예요, 우리. 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쉽다. 네. 이거 진짜 쉽다. 1초에 한 방으로 좀 어렵긴 했어. 오, 받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고요. 저는 가수 케이윌입니다. 릴레이 네. 퀴즈 중이고요. 맞춰주시면 네? 릴레이 퀴즈 중이고요. 노래 제목을 네. 이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불안한데. 네. 자, 케이윌의 이러지 마. 하나, 하나 둘, 둘, 셋. 제발. 예스! 감사합니다. 반칙했다. 반칙했어. 잠깐만. 이 형 반칙했어. 나 노래 제목을 옆에 했었는데. 아, 정말 지저분하게 플레이했어. 아, 이거 안 돼. 이러지 마로 했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노래 부르면 안 되지. 아, 노래 안 불렀는데 그냥 노래 제목 얘기했는데. 안 돼. 근데 다음 내가 할 거야. 야, 어! 자,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컴온. 네, 여기 분당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아, 네. 분당에서 근무하는 누구라고 불러 드릴까요? 뭐라 그러지? 아, 아무거나 별명. 별명? 손 잘 드는 애. 아, 손 잘 드는 애. 손 잘 드는 애. 네. 손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손잘님. 네. 아, 네. 손잘님께서 또 아주 지저분한 문제를 잘 맞춰주셨습니다. 이게 왜 지저분한 문제인가? 아, 이거 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담백하게 푸는데 우리 케이윌 씨가 많이 쫓겼나 네. 봐요. 아니, 아, 네. 이 노래는 좀 쉽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고민하고 불렀어요. 거봐요. 아, 진짜요? 아, 근데 또 센스 있게 당황하실 수 있어요. 제발을 음으로 받아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케이윌 씨 맞춰주신 우리 손잘님께 네. 고맙다고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그 기본 선물 아니고 굉장히 큰 선물이 갈 거라 그래서 제가 맞아요. 더 마음이 더 따뜻해지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분당 손잘님? 네, 혹시 황제파워에 남기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네. 간결하네요. 노코멘트 감사합니다. 선물 땡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주세요. 이번엔 제가 냅니다. 전화 주세요. 네, 진짜 이번에는 무조건 음 없이 가야 돼. 뭐 쫓기는 마음은 알겠지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오케이!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대박이다 이거. 와. 오케이. 자, 갑니다. 릴레이 퀴즈입니다. 자, 케이윌의 가슴이 하나 둘 셋 뛴다. 와! 뛴다 성공! 이거예요, 이거. 이게 성공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 한 번 두 번을 말해도 모자라서 아끼지 못해. 야,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 당진에 살고 있고요. 네. 예, 옛날에 케이윌 닮았었던 네 당케라고 합니다. 이거 뭐야? 당진의 케이윌이다. 아, 케이윌 씨를 닮았다고요? 네, 어렸을 때. 아, 그래, 지금은 아닌가 봐요? 예, 지금은 아니에요. 왜 아니죠? 다시 태어나셨나요? 아니,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아, 그래요? 아, 예. 살 빠지면 다시 케이윌 씨로 돌아오는 건가요? 그래서 안 뺄라고요. 훌륭한 대답이네요. 예, 그래요. 예. 저도 뭐 이렇게. 케이윌 씨도 11kg을 감량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 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로가 거리 두기가. 그래도 문제를 맞춰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남기고 싶은 말 있습니까? 황재성 사랑해요. 아,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 청취자님 너무 사랑하고 충남 케이윌 닮은 담캐님. 네네. 여보세요, 우리 케이윌 씨한테도 남기실 말씀 있습니까?
이번 앨범 꼭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꼭 다 들어주세요. 따뜻해.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 행복하세요. 네. 안녕.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어때요? 뭐가요? 매콤하죠? 약간 정신 없었죠. 그 약간 그 이거 대박이다가 너무 찐반응이라 네. 네, 재밌었네요. 아, 일단 우리 3부 끝곡은 또 이번 앨범에 또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K-Will Easy Living 들려드리면서 네. 우리 위리 형 4부에도 계속 함께 할게요. 어디 가지 말고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 가끔씩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4년 6월 24일 주간 K-Will and 황재성 음악 큐.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노크로 미끄러지듯이 입장하시는데요. 연습을 많이 하셨나봐요. 야, 너무 잘하신다. 뭐죠? 또 어디서 이렇게 고소한 냄새. 아이씨, 발바닥에 참기름을 발라. 헤헤이, 망했네 이거. 사연 받았습니다. 케이윌씨, 이런 톤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88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우리 케이윌씨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그래요. 저번 주말 집안 대청소를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나 중요한 전화 좀 받으러 나갔다 올게 하더라고요. 여기서 받아. 뭘 또 나가기까지 하려고 그래. 여기 청소하느라 정신없잖아. 하면서 나간 남편은 저랑 아이들이 청소를 마무리할 때까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청소가 끝나자 남편이 슬그머니 들어오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냐고 하니까 갑자기 어지러워서 벤치에 좀 누워있었어. 나 빈혈인가? 유미스를 무리했더니 고독하구만. 그래? 그런데 남편아, 귀신을 속여 그 시간에 별다방 쿠폰 적립돼 있더라. 한 번만 더 그러면 알지? 네, 오늘은 1388님의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중요한 전화면 나가야지. 중요한 전화면 나가야지. 힐링이 필요할 땐 힐링해야지. 그래도 거짓말은 안 돼. 아내의 촉을 무시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선곡해놓은 노래는 아내의 촉. 이거 뭐 말해 뭐합니까? 역시 걸려본 놈이 아는구만. 할 말이 없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K-Will 아내의 촉 말해 뭐해. 자, 이제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두부 and cat, coffee and toro, welcome to World of Fame. 오늘은 특급 원류패입니다. 욕심은 없지만 욕망이 있는 남자. 뮤직비디오가 너무 히트해서 당장 3편을 노래해도 대박이 날 것 같은 남자. 데뷔 17년차 아티스트 K-Will 씨가 함께합니다. K-Will 소리 질러! 출발합니다. 오늘은 K-Will 씨의 신청곡으로 세 곡을 다 꾸려봤습니다. 첫 번째, 박미경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출발!
두 분 더블 DJ에도 웃길 것 같아. 티키타카가 미친. 오케이 예영 씨 린정. 자 밑에 문자도 읽어주세요. 황현서 씨, 두 분 합이 너무 좋은데요. 최진호 씨, 조명 보니까 남자 단둘이 노래방 온 것 같아요라고. 최악이죠. 지금 되게 시뻘건 조명에서. 네. 아, 남자들이 놀고 있네요. 자, 4460님인가요? 두 분 희미해서 더 잘생겨 보여주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우리도 서인구 안재현님의 느낌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아니야, 있어. 없어. 이거 시원하게 한번 갈 수 있습니까? 뭐 겨울에 연애하고 시원하게 라이브 갈 수 있어요? 여자 키인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가자!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내 맘속에 너의 자리는 없어. 돌아가지 않아 널 위해 더 이상 난 슬퍼지기 싫어. 자 여자 키기 때문에 남자 노래 나올 때 다시 한번 우리 KUE 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563님 정작 본인 노래는 1초 라이브하고 난데없는 박미경 노래 고퀄 라이브하는 KUE 그것이 바로 KUE의 매력입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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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수 사랑해. 자 사실은 너무 돌아가지 않아 더 이상 슬퍼지기 싫어. 자 구수연님의 문자를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케이로빠 힘들면 조명을 동그랗게 흔들어주세요. 조명을 동그랗게 흔들라는 게 전혀 조명을 흔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흔들라는 얘기지? 자 케이윤씨 네 전혀 힘들지 않으시군요. 자 케이윤씨가 공분이 즐기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케이윤씨는 조명을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다른 얼굴 다른 모습 보냐 사실은 너무 돌아가지 않아 올라가자 더 이상 나 슬퍼지기 싫어. K위리 형님 예전 나이트 기억을 살려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노래는 누구 노래죠? 이거 디베이스 모든 것을 누구에게? 너에게. K위리와 최성기 왼쪽 오른쪽으로 상황 상황 스텝을 밟아주세요. 뜨거운 가슴 너 하나만을 위해 무한의 열정으로 타올라 내 전부를 모두 다 던질게. 목소리는 큰데 두 분 다 되게 안 즐거워 보이세요. 장애하 조금 씨 남자 둘이서 노래 부르는데 신날 리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너에게 드리고 싶어요. 사랑 앞에 두려움은 모두 다 버려줘. 우리는 점에주 시간이 있습니다. 자 송형수님 어? 오늘 저녁 메뉴를 음악과 리듬에 맞춰서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제가? 저녁으로 먹었으면 하는 메뉴가 있습니까? 제가요? 네 돼지 생갈비. 돼지 생갈비로 오늘 저녁 메뉴는 진행시켜. 이것이 바로 업체이다. 빵댕이들아 업체 테이션을 맛보라. 다 던질게 나의 미래 그 모든 것을 너에게. SBS 사장님 K윌 형님 노래를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K윌에게 3만원을 쥐어주세요. Like it. 자 문자를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77님께서 남철 남성남 이후로 최고의 케미죠 크 하셨고요. 당근이지. 네, 최양옥님께서 오늘 키 3kg 더 빠지겠다 하셨고요. 당근. 이정희님 와 모든 노래가 화음이라니. 당근 당근. 화음 병이 있어요. 네 어떻게 화음 병 있어요? 화음 병 있어요. 저도 화음 병 있습니다. 화음을 따라가는 병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우리 빵데이를 완전한 내 핸드폰 사랑은 켜고 시작 왼쪽으로 왼쪽으로 거야. 내게 하나 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케이윌이 등급을 뽑아먹으네. 우리는 돈을 내지 않고 노래를 쓸 수 있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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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수여. 뉴 아름님, 우리 오빠 살 빠지겠네. 빵디 형수님께 김치전이라도 주세요. 조회를 씌우러 김치전 드립니까? 케이윌 김치전 좋아요? 아주 좋아요. 김치전 먹고 싶어요? 아니요. 드시고 싶진 않습니까? 우리 거 그래서, 되게 맛있는데 그래서 당 탄수화물을 안 먹고 있어. 아, 11kg를 빼서 그렇다면 김치전을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김치전을 거부한 유일한 여자 김치전도 너에게. 그렇다면 유아름님께 K윌씨의 김치전을 드립니다. 송형수 가명 K윌 K윌의 마지막 신청곡 H.O.T. Come on! We are the future! 아 김영수군요. 미안합니다. 맨날 형수님으로 불러가지고. 형 김영수였어요? 김영수였어요. 송영수 아니었습니까? 아니야! 이 정도로 외쳤는데 송영수로 개명할 생각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김영수로 신을 시켜! 출발! 서 하나님 옛날 노래들은 전부가 길어요. 좋아서 그라데이션으로 신나지고 있어. 정답 오 1, 2, 3, 4, and go. 아직까지 우린 아는 그대. 자 김은진님의 문자를 읽어주세요. 아, 노래 부르세요. 제가 읽을 거예요. 형수님 욕심 없다더니 화음 난리난 거 보니까 욕심 끌었니. 김민영님 역시 11kg 빼려면 탄수화물 쳐다보면 안 되는구나. 자신들의 에 맞춰야만 직성이 풀리는지 하루 이틀 날이 갈수록 우린 지쳐 쓰러질 것 같아. 형님 원래 멜로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따라갑니다. 그만 따라오지 말고 네 자리 지켜. 미안해 미안해. 화음 따라가면 죽어야죠. 새로운 세계 난 기워가겠어. 좋습니다. 제가 그럼 메인 멜로디를 맡고 우리 김형수님께서 K윌씨께서 화음을 넣겠습니다. 갑니다. 자 지금부터 내 진 말하겠어. 난 믿겠어 믿겠어 믿겠어. 헤이 헤이 두 분 다시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아줘요. 제 영어 모릅니다. 그래서 안 할 거예요. Let's go. 똥 가당동 공구이님께서 습관성 화음 넣기 제발 멈추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방송에서 화음을 들을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이게 멈춰주면 병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시켜. 제가 이 파트를 맡겠습니다. 노래 파트 한 번쯤 한 번쯤이죠. 자 우리 실력 잘 보세요. 아셨죠? 가자. 긴장된다. 가자. We are the future. 셋 넷.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옛날 노래는 간주도 길어요. 출발. 한 번쯤 나도 생각했었지.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항상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Oh baby 난 내 세상은 내가 스스로 만들 거야. 똑같은 삶을 강요하지만 내 안에서 꿈틀대는 새로운 세계 난 키워가겠어. 8654님 근데 신곡 얘기는 했나? 그럼요 했습니다. 자 신곡 제목이 뭐라고요? 내게 어울리 이런 노래가 내게 어울리는 이런 노래가 없어. 어, 뭐가 자 여기까지. 네. 아 K윌씨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아 이제 의자 다시 드릴게요. 아 쓸데없이 불쌍했어. 이걸 형님 내가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고 나서
숨 고를 시간 없이 저희가 엔딩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치치미님 읽어주시죠. 극한 직업 K1편을 보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네. 또 양현주님 곧 끝나요. 힘을 내요 형수씨. 그러네. 네, 3595님 본인 노래 홍보에 박차를 가자고 했는데 네. 남 노래 화음에 박차만 가하고 계시. 그 맛, 그 맛입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아요. 신물이 는 거야? 신물이 넘어오네요. 아 너무 신나가지고. 네. 누군가가 제 노래 화음을 이렇게 잘 넣어주시는 것도 처음이었고. 아 누가 이렇게 따라오는 경험도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아 저 이제 따라오는 인생. 왜 따라오는 거야? 아 저 그래서 남들을 사실 잘 따라요. 특히 형들을 잘 따릅니다. 그렇구나. 네. 네. 아니 오늘 간만에 너무 반갑고 사실 정말 편한 형님들 중에 한 분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월미패까지 끝까지 이렇게 함께하신 분이 많이 없으신데. 어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있었더니 이런 걸 시키네. 네. 아 근데 신나지 않습니까? 앨범 약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런 걸 시켰어요. 네. 아 근데 이 신나는 분위기에 앨범 얘기하는 것도 네. 송구스러워가지고 이때 지금 하시면 됩니다. 김희수님께서 눈물이 와르르밖에 기억이 안 난다. 네. 하나 남았잖아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눈물이 와르르. 눈물이 와르르 뭐야? 네. 8567님. 뮤비 3편 안 나오나요? 제발요. 이 스토리가 진짜 짱짱한가 보다. 아 일단 1, 2편 안 보신 분들 다 보셔야 되겠고요. 네, 정주행 하시고. 반응이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고민은 있지만 결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아, 근데, 아직까지는. 근데 뭐 두고 보시면 또 재밌는 일 있을 수 있지 원하면. 않겠어요? 원하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500만 넘으면 혹은 1000만 가면. 아 그거 근데 어쨌든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렇죠. 글쎄요. 어느 정도 됐었을 때 또 뭐가 나올지. 그렇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회수가 올라가면 이 노트북을 하면 또 하게 돼요. 그 맛이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황제파워 출연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다 저희의 의도대로 됐습니다. 시청을 부탁드린다. 앨범이 나왔는데 뮤직비디오는 네. 여러분 앨범 노래를 들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찐 거니까요. 네. 많이들 즐겁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방송 제대로 안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도 같은 다행이다. 노래가 하루에 두 번 나가는 경우 드문데 지금 또 나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네 이게 의리고 아이, 이번에는 집중해서 들으시라고 K-Will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 요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황제파워 끝인사가 있습니다. 신나게 맛있게 행복해 행복하게 신맛탱 신맛탱? 네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네. 신맛탱 같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갑니다. 남은 하루도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저는 내일 뵐게요. 오늘도 끝. 에러.